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컬러풀의 일체형 순행 방식의 그래픽카드 RTX 4090 넵튠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 패키징은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패키징 궁금하시면 언박싱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에 아이콘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TX 4090 하면 남자분들은 누구나 선망할 만한, 그쵸, 길고 두꺼운 자태를 떠올리실 텐데요. 컬러풀의 RTX 4090 넵튠은 굉장히 얇고 아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3열 일체형 순행 쿨러를 따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존 RTX 30 시리즈까지만 하더라도 넵튠은 2열 순행 구조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RTX 4090으로 넘어오면서 3열 순행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네, 두께는 이 슬롯이고요. 출력 포트는 3개의 디스플레이 1.4A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OC 버튼이 있습니다. 제품의 팩토리 오버클럭을 활성화하는 기능인데 그냥 켜고 사용하면 되겠죠. 이거 끄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라디와 팬이 모두 화이트 컬러를 채택했고 제품도 실버 톤으로 마감되어 있는 등 기존 넵튠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감성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품 구동 시 굉장히 깔끔한 RGB 감성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PC 레이아웃 구성상 3열의 큰 라디와 팬을 본체에 장착하는 부분에서 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둘 수 있고요. 제품과 라디 간 선길이도 짧은 편이어서 설치 환경에 굉장히 제약이 큽니다. 자, 두 번째로 RGB 감성도 좋지만 보통 수평 설치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직 설치할 때는 어우 감성이 높지만 수평 설치 시 RGB가 본체 하단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성 부분이 확 줄어드는 부분도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원은 최근 들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12플러스 4핀 전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봉된 변환 케이블은 8핀 4개를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변환 케이블은 제가 테이핑을 벗겨서 확인해 보니까 300V 규격의 케이블로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의 성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D마크 벤치 스코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체형 순행 모델이기 때문에 제품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컬러풀의 RTX 4090 모델만 이걸로 제가 3개째 진행하는 리뷰지만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스코어 39,755점이 나왔습니다. 컬러풀의 RTX 4090 불칸이라든지 토마호크와 비교하기 위해서 12900K 시스템으로 제가 테스트를 따로 해봤는데요. 12900K에서 진행할 경우 39,154점이 나옵니다. 이걸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RTX 4090임에도 불구하고 663점이 높게 나왔다는 거죠. 다음으로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입니다. 그래픽 스코어는 21,158점이 나왔습니다. 독특한 점은 13900K 시스템보다 12900K 시스템이 약간이지만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RTX 4090 불칸과 비교하면 510점이 높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컬러풀 모델 라인업을 보면 넵튠은 불칸의 아래 모델, 하위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보게 되면 RTX 4090의 경우는 넵튠이 불칸보다 상위 모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이어스트라이크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는 69,792점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13900K 시스템에서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기존에 리뷰했던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12900K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놀라운 건 12900K 시스템에서는 파이어스트라이크 그래픽 스코어가 84,369점이 나왔습니다. 불칸 대비 무려 2,401점이나 높게 나왔는데요. 성능 차이가 꽤 크죠.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는 27,045점이 나왔습니다. 12900K 시스템에서 불칸과 비교해보면 715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3D마크 테스트 내용을 보면 동일한 RTX 4090이라고 하더라도 불칸 대비 타임스파이라든지 파이어스트라이크 벤치 테스트에서 꽤나 큰 점수 차이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점수만 두고 보면 야 차이가 꽤 크게 나오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걸 퍼센트로 본다면 사실 1-2% 정도의 성능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퍼센트로 봤을 때 큰 차이
차이가 또 아니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여튼 동일한 RTX 4090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나름 의미 있는 성능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 추가된 레이트레이싱이 포함된 벤치 테스트죠. 스피드웨이도 살펴봤습니다. 스피드웨이는 그래픽 스코어 기준 1759점이 나왔습니다. 이 테스트는 아직 비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만 두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에서는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줬을까요? 게임 성능 테스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게임 테스트에서 몇 가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와치독 리전이라든지 호라이즌 제로 더는 빠지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5와 콜 오브 모던 워페어 2 그리고 어크 바랄라와 오버워치 2를 추가했습니다. 이 포르자 호라이즌 5 추가해달라고 하셨던 구독자분 있으셨죠? 약속 지켰습니다. 자, 프레임은 게임별로 10회 이상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온 프레임의 평균입니다. 먼저 레드리2입니다. DLSS의 경우 4K는 성능, QHD는 밸런스, FHD는 품질 프리셋을 적용했습니다. 옵션은 그래픽 설정에서 모두 최대치로 설정하고 테스트 진행했고요.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벤치 테스트 중 가장 후반부 도주 씬을 기준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 전체 과정으로 측정을 하면 최대와 최소값이 너무 튀어가지고요. 후반부 딱 그 씬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최대 프레임은 변수를 줄여서 최대한 잡았다곤 했지만 그래도 널뛰기가 여전히 있으니까 크게 의미를 두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DLSS를 다르게 설정해서인지는 몰라도 QHD와 FHD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오버워치2입니다. 오버워치2는 보전 형식으로 실제 플레이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참고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오버워치2는 최적화가 정말 잘된 게임이고 프레임이 정말 잘 나옵니다. 4K에서 평균 205프레임대가 나오고요. QHD는 365프레임, FHD는 44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DLSS3를 사용했고 프레임 제네레이션을 활성화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번 테스트하니까 아직 사펑에서 DLSS3 사용 못하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엔비디아로부터 DLSS3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베타 테스터를 받아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4K는 146프레임, QHD는 203프레임, 그리고 FHD는 241프레임으로 평균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기존에 테스트했던 토마호크라든지 불칸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최대 프레임이 불칸보다 무려 7프레임이나 높게 나오는데 실제 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균 프레임과 최소 프레임이겠죠. 뭐 최대는 무시하더라도 평균 프레임에서 불칸보다 6프레임이 높게 나오고요. 최소 프레임도 5프레임이나 높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확실히 성능은 정말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F122입니다. DLSS3를 사용했고 프레임 제네레이션도 활성화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프레임이 너무 잘 나와서 과연 이 프레임을 제대로 느끼려면 어떤 모니터를 사용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프레임 제네레이션의 영향인지 1% 로우 프레임마저도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 4K는 232프레임, QHD는 330프레임, FHD는 394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추가해달라고 했던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테스트를 하려고 보니까 최근에 DLSS가 추가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DLSS 항목이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DLSS를 해상도별 다르게 설정하고 레이트레이싱도 울트라로 설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 로우 프레임은 해상도별 큰 차이가 없었고요. 해상도별 안정적으로 프레임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4K 142프레임, QHD 158프레임, FHD 167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사막입니다. 지난번에 검은 사막을 넣은 테스트에서 실사용자들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리마스터 모드와 FSR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벨리아 마을에서 구간 왕복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FSR은 해상도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4K에서는 평균 174프레임, QHD에서는 평균 232프레임, FHD에서는 평균 224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프레임이 올라간 건 좋은데 FHD 평균 프레임이 QHD 평균 프레임보다 낮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FSR이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하고는 뭔가 이런 최적화라든지 궁합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래서 나온 결과 부분이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왕복 루트에서 또 마을의 유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지날 때는 급격히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이 프레임 드랍 부분을 좀 유심봤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입니다. FSR은 사용하지 않았고 울트라 프리셋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 4K는 124프레임, QHD는 114프레임, FHD는 19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콜 오브 모던 워페어 2입니다. 콜 오브 모던 워페어 2는 DLSS2를 지원하는데요. 해상도별 프리셋을 다르게 설정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4K 208프레임, QHD 270프레임,
풀 HD 297프레임이 나왔습니다. 4090 테스트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에 대한 기준치가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너무 혼미해요. 너무 딴 세상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보여줘가지고 참 보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본격 벤치 테스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울트라 옵션의 렌더링 해상도는 100으로 설정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100은 300프레임에서 프레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 프레임은 그냥 300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리플레이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리플레이가 달라지고 또 테스트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 그래픽카드 리뷰에서 배그 부분은 그냥 절대값이 없습니다. 어떤 리플레이를 쓰고 뭐 어떤 구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체 값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단위 뭐 100프레임 이상인지 뭐 어느 정도인지 이 단위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QHD와 FHD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프레임이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미쳤다 싶을 정도로 참 잘 나와요. 제품의 발열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40도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순행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팬 소음도 상당히 정숙하지만 어쨌든 설치상 제약은 큰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력 소모량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먹는 편입니다. 상황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대 피크 시 전력 소모량을 말씀드리면 센서값 기준 일단 500W를 넘어갑니다. 물론 이건 피크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잠깐 푹 치고 내려오는 수치긴 한데 그래도 사실 이거를 알아야지 이 시스템 전체적인 파워 용량을 감안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모델 500W 정도를 최대 소모할 수 있다라고 감안하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컬러풀에서 나온 RTX 4090 중 가장 고성능 그리고 가장 전력 소모량이 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력 소모량 부분에서는 일체형 순행 모델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소모되는 전력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펌프도 있고 팬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성능적인 부분에서만 두고 본다면 출시된 RTX 4090 중 손가락에 꼽을 만큼 굉장히 고성능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RGB 감성은 수직 설치에서 빛을 본다는 점 그리고 무려 3열 라디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설치 제약성은 분명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 성능 부분에선 굉장히 만족할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성능적인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가진 제품인 건 틀림없지만 그 성능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컬러풀 기준에서만 두고 본다면 저는 그래요. 토마호크 같은 제품이 오히려 일반적인 유저 기준에서는 가격적으로라든지 설치 및 사용성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컬러풀 RTX 4090 넵튠 모델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러브레터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테스트할 때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좀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 봐요. 봐요. 되게 어려운 건 시키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